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계속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첫 번째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같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긴다를 봤어요. 세 번째는 행함까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네 번째는요,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병도 치유받게 한다. 그 믿음 때문에. 병도 치유받게 한다. 오늘 여섯 번째. 영생을 현재 사는 것이다. 지금 영생을 사는 것이다. 믿음은 영생을 지금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을 현재 사는 거다. 믿음이란 영생을 현재 사는 거다. 자, 6장 23절이요. 우리 현준이에요, 현준이. 우리 주환이 다시요. 자, 볼까요? 죄의 싹슨, 한마디로 죄의 대가는 그 뜻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걸 모르면은 바보죠, 바보.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은 뭐랄까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 발걸음이 끝날 즈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확답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지 않게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지만 그 권리를 뺏깁니다. 자, 이거 바보죠? 시작한 거를 뺏긴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겠죠?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벗어나는 건 참, 그러니까 시작 안 하는 게 나아, 오히려. 네. 우리 기선이 저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한 컵만. 시원한 냉수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영생은 현재 사는 거다. 영생을 현재 사는 거다. 영생을요. 믿음은 영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 삶을 영생이 있게 하는 거니까. 영생이 있게. 자, 우리 5장 13절이요. 우리 연하가 이거죠. 연하가. 내가 다시 읽어줘, 다시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이름이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현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 뭐예요? 여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 이거 지금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요. 지금 영원한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이 안 바뀌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예, 좀 전에 요한일서 5장 13절은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짧죠? 자, 5장 13절 암송 구절이었고요.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우리 희원이는 눈이 눈탱이가 부었네. 자, 우리 3장 15절. 우리 현준이요. 기차가 지나갔나요? 기차가? KTX가 좀 전에 지나갔는데? 와, 진짜 천안아산역에 서 있으면요, KTX가 있잖아요. KTX 열차가 이렇게 다가오면요, 와, 사고가 안 나는 게 기적이야. 완전히 얼마나 빨리 달리, 몇 킬로죠? 보통 150에서 190킬로죠, 기차. 아, 200개 넘는구나, 맞다. 200개 넘는구나, 진짜. 근데 이렇게 조금, 코너라든지 그런 데는 좀 속도를 늦추는데, 요즘은 안전사고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낮춥니다. 많이.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범이야. 살인자.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속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영생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받았으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생이지 뭐. 효력을 잃은 영생.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뭐, 영원한 생명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내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이 알았죠? 누굴 미워하면 안 돼요. 누가 미워하면 안 된다. 현준이 누구 미워하는 사람 이사했죠? 교회 안에요? 학교에요? 학교에요? 아, 있긴 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연한 학교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 미워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다 친해요. 그래도 상대 안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상대 안 하고 싶은 친구? 말 안 걸고 안 싶은 친구? 없어요? 어우. 옆에서 계속 현준이는 있잖아. 우리 지환이는 학교에 미워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있군요 있는 것 같다는 건 있다는 뜻이어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날은 못 간다니까. 우리 희원이는 학교에 저 미워하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답니다. 예, 없답니다. 예, 희원이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고 남을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았죠? 남을 용서하는 건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어디죠? 그 서울 근처 이렇게 가 보면은 뭐 이렇게 여자 목사님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 교회라고요. 그 건물 외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다. 제가 기억하기로 했어요. 용서가 가장 강한 복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복수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자, 옳긴 옳은데, 그렇죠? 옳긴 옳은데, 옳긴 옳은데, 옳긴 옳은데. 자,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삶은, 용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이 많이 적혀 있죠?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 지환이요,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육신을 마시는 연한 영혼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자, 우리 연한 다시요. 내 살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 이거는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라 이거.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건 그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었지만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영생을 가졌다. 근데 이 가졌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현재고요. 시제가 현재고 능동태야. 시제가 현재고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능동태는 뭐예요? 능동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있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꿈틀대는 신앙. 신자가 꿈틀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움직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동태가 뭐냐면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서. 자, 움직이는 영생이에요. 움직이는 영생. 내 안의 영생이 움직인데,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꿈틀대게 만든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기뻐하고 내 안의 영생이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내 안의 영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나 예수가 그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내가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자, 십자가를,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자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자, 믿음은 영생을 현재 사는 거다. 영생을. 마지막과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안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안 변합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요 많은 문제가 뒤틀려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현재 사는 자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용서를 성령을 의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5장 24절입니다. 우리 지관이요. 내가 진실로. 현준이요, 다시.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목사님이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성령을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조금 바꿔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조금 바꿔서 고백할 마음도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데.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 말씀답게 내용을 좀 바꿔서 고백할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바로 성령을 믿는다는 아주 귀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는다는 그 구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누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이라기보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믿음의 고백.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데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있죠? 믿음의 고백이 어떨까? 믿음의 고백.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또 나아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자는 영생을 이것도 현재형이고 능동태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왔는데 뒷주머니에 처박혀 있어.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영생. 하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이거 옮긴 거예요. 옮긴 거야. 뭐 지금도 대기 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왔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막, 어? 먹히고, 막, 어? 몸이 막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주님이 흘렸던 그, 핏방울처럼, 그 땀방울이지, 핏방울처럼, 피가 떨어진 것처럼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다면, 악한 영한테 눌리면 안 된다.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욥이 있잖아요. 욥 아저씨가, 그 뛰어난 욥 아저씨가 그런 고난을 받을진데,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 중에 성준이 아저씨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인간은 일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 중이다. 왜냐면요, 성준이 형아는요, 저걸 겪지 않으면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통, 진땀, 내가 잔뜩 당해봐야 저는 욥 아저씨가 그 고난을 받고 나서 욥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 영혼이 귀하구나 를 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준이 형아도 지금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내가 눌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은 영생을 현재 사는 거다. 예? 거기만 끄덕거리지 말지 말고요. 믿음은 영생을 현재 사는 거다. 맞는데 우리 현준이 오늘 느끼는 게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 연아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오늘 믿음이 뭐라 했죠? 시완이는 믿음이 뭐랬어요? 뭐예요? 현준아, 믿음이 뭐라고요? 예. 연아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완아, 누굴 미워하는 삶을 계속 살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아, 또? 아, 그 다음은 잘하네. 미워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나중에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쵸?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암송이 있었는데, 왜 왔나 다? 현준이. 아니, 잠깐만요. 예. 우리 지환이. 연아. 현준이요. 근데 네? 내용이 짧은 줄 알았더니 내용이 굉장히 기네. 현준이요. 계속해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네. 침상에 누운 네.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네. 네. 아, 조국께서 믿음을 보시고. 네. 조국 병자를. 지원이요. 네. 괜찮으세요? 네, 할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실 때. 아니, 침상에
생각에 누운 죽은 병자를 아니 생각에 누운 죽은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죽은 병자를 아니 죽은 병자에게 이르시되 도저히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어, 끝났어요? 뭐 적어도 몇 번째 있는 건 아니죠? 어? 없네? 오. 너 실패했어. 아니야. 우리 지환이 다 외웠네? 어? 어 오. 실패했어. 우리 현준이요? 다시요? 네.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를 예수께서 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제사 아니 보시고 죽은 병자에게 죽은 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 소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거의 다 알려줬네. 말씀보다 추출을 더 좋아하죠? 네? 말씀보다 추출을 더 좋아하죠? 옥상에 있는 강아지요. 뚜뚜. 아, 뚜뚜예요? 어? 연아도 말씀보다 뚜뚜가 더 좋아요? 아니, 아, 아니에요? 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사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지금 사는 거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영생을 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이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인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